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작곡가 호아킨 로드리고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의 음악 중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곡이 있는데, 과거 KBS 토요영화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던 음악입니다. 호아킨 로드리고는 1901년 스페인 발렌시아주 사군토에서 태어납니다. 3살에 디프테리아 걸려서 시력을 잃었고, 8살부터 발성과 피아노, 바이올린을 공부하게 됩니다. 16살에는 화성과 작곡을 배우게 됩니다. 1927년 26살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고, 30살 때부터는 여러 음악을 작곡하게 됩니다. 1933년 32살에 터키 출신 피아니스트 빅토리아 까미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1938년 로드리고가 아랑후에스를 방문하게 되는데, 참고로 아랑후에스는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70km 떨어져 있고, 부르봉 왕가의 별궁과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멋진 도시로서 로드리고가 좋아했던 도시였습니다. 아랑후에스 궁전과 도시의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표현한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1939년 아내 빅토리아가 아이를 유산하게 되는데, 아내를 위로하기 위하여 쓰여진 곡이 바로 아랑후에스 협주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기타리스트 레이노 산치에게 헌정하게 됩니다. 이듬해 1940년 11월 바르셀로나에서 초연하였고, 기타와 호른의 음색이 돋보이는 낭만적인 선율의 사막장의 이 곡은 스페인의 민족적 열정과 예술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게 됩니다. 이 곡은 기타와 오케스트라 협곡으로, 이 곡의 인기로 호아킨 로드리고는 이략 스페인을 대표하는 현대음악 작곡가로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1943년 두 개의 피아노를 위한 곡 싱크 피에사스 인판틸레스를 작곡하게 됩니다. 이 곡으로 오케스트라 부분 스페인 국가상을 받게 됩니다. 1947년에는 마드리드 국립대학에서 음악사 교수가 되었습니다. 1954년에는 귀인을 위한 환상곡을 작곡하여 기타리스트 안드레스 세고비아에게 헌정하였고, 1983년에는 스페인 최고 작곡가상을 받았습니다. 1999년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호아킨 로드리고스의 유해는 아내와 함께 그가 사랑했던 도시 아랑후에스에 묻혀 있습니다. 오늘은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랑후에스 협주곡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